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미션도 해야 되고요. 쭉쭉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날. 어? 뭐야? 딱 보니까 도둑이죠? 야, 어이씨.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이 자식 봐라. 도둑이 통화 나를 훔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경비를 고용하세요. 어, 훔친, 야. 이러냐. 오. 랜덜프. 장검. 가일. 스트리트 파이터. 가일. 자, 좋아요.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프레드리! 너로 정했다! 프레드리. 됐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연구! 야야야, 오케이. 이거 하고 있죠?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션 두 번을 하면은 될 것 같고. 두 번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두 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와인을 야 맞다 야 와인통. 아이씨, 와인통을 가져가고 그래. 빨리 하고요. 부엌 도막 구매. 도마도 한번 구해볼까요? 부엌? 도마? 도마도? 도마는 여기다 놓을까요?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쪽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다 놓죠. 이제 미션 또 완료했고, 이것도 끝났고, 그리고 76포인트 4포인트 남았네요. 아, 음식 2등급 달성 저것만 하면 될 것 같고. 2등급, 이 등급이라는 게 아마 이 별표일 거예요. 이 별표 2등급. 스테이크까지 생겼다. 생선이랑 스테이크까지. 이거는 지금 다시 다 채워주고요. 그 다음 이쪽 와가지고 여기서 진행해. 진행하고 딸기 받고. 지금 제가 딸기가 있는 게 딸기가 29개. 콩이랑 딸기를 한 번 더. 콩은 여기 있으니까, 20개 있으니까 콩은 됐고. 그러면은 딸기랑 치즈를 한 번씩 더 해볼까요? 치즈! 이렇게 한번 보내고. 인구가 없네요. 이렇게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이벤트 그대로 쭉 진행을 해야 돼요. 하이하이! 속도! 올려주고요. 경비는, 와, 급여 246원. 구매 리필. 아, 이걸 많이 했구나. 급여가 209원. 얼마 안 되네요. 이제 또 이제 이런 그 명성 같은 것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벤트를 위해서 명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 이벤트는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고요. 돈이 벌리면은 그때부터 해도 되고요. 7시, 8시. 끝나가고 있죠? 오케이, 멈추고. 끝난 상태에서 이걸 했을 경우 올라갈까요? 끝난 상태에서 올라가네요.
오, 한 명 더 할 수 있구나. 근데 아직 세 명으로 충분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한 명만 더. 오케이. 오케이, 꼼수 통했네요. 꼼수 통했고. 아, 그러면은 뭐 상관없네요. 30 아니다, 40 남았으니까 30짜리 한번 하고 30짜리 또 한번 하면은, 아,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겠네. 이렇게 꼼수해도 되네요. 좋아요. 이런 것도 알아냈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날 12시가 되면은 다음 날이 되고.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할 건 없으니까 이제 연구를 이제 수프 재료로 연할 필요 없이 이쪽 마저 수프 재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일 재료, 그 다음에 팔식탁 소유, 음료 250리터 리필. 아, 했었잖아. 모든 직원 80%, 100, 82, 100, 100, 100. 야, 왜 이래? 아, 얘 너무한다. 해고해버리고 싶네, 진짜. 아, 해고해버리고 싶네, 야. 해고해버려. 너 자꾸 돈 이렇게 요구할래? 말이야, 어? 너 해고한다, 너 자꾸 그러면? 어? 아, 자식. 오케이, 됐다. 이게 되면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니가 할 수 있어, 이것까지도. 56짜리. 이거 와인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면 되는데, 물, 맥주, 에일. 다 있잖아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아. 지금 근데 이벤트가 지금 이미 할당을 해놔가지고, 아, 저는 50짜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이 조리법이 나와가지고. 버섯이 40개 필요하구나. 이 조리법, 이 조리법이 뭔지 모르겠네. 이 조리법은 이거겠죠? 이거 100. 식탁 소유. 식탁 소유. 식탁을 두 개 더 만들어서 그냥 삭제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쵸? 꼼수죠, 꼼수.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안타깝게, 한 20원 정도 손해를 보긴 하지만, 이렇게 꼼수를 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리터, 이거는 천천히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겠죠. 250에서 109 현재 했고요. 음식 등급은 이제 계속 놔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0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40개가 필요하니까 이 상자를 하나 더 놔야 되겠다. 딸기, 치즈. 딸기. 딸기. 딸기가 20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오면은 될 것 같고요. 렛츠고. 이거를 뒤로 좀 빼야 되겠다. 야, 이거 뒤로 좀 빼자. 이게 뒤로 빼야 어울릴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더 예쁘네. 여기서 굽고. 굽고. 좋아요. 양쪽에서 다 하고 있네, 이게. 이거를
이쪽에서도 가져오고 이쪽에서도 가져오는구나. 동선이 잘 되게끔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게임 은근히 재밌네요. 연구하고 이제 세 번째 이벤트까지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다 끝인 거죠. 인테리어 하면서 저는 지금 이게 궁금해요. 두 명 왔다. 희귀 등급 두 명 왔다 갔다. 두 명 왔다 가면은 이것도 지금 두 명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2개월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우유 사가지고 꿀술 한 명. 오케이. 멈추고 그 다음에 이쪽 해야 되겠죠? 100명. 그러면은 스프 재료 이제 이거는 스프 재료 혹시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엌 대야 향신료 천장 가마솥 대야 대야 향신료 천장 향신료 천장 이거를 아 어떻게 나 예쁘게 났다고 소문 날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 가져갈까요? 그 다음에 가마솥 솥 가마솥 단화 하나씩 더 오픈이 되죠? 프리! 여기 있고 카페 부엌 스페셜 조명 장식 500 야 원바이원 하나당 500이에요 야 이거 좋다. 명성올리 이게 짱이다. 그쵸? 한 칸 차지하는데 500 3000원이긴 하지만 근데 비율을 보면은 600원 차이에다가 이거를 다섯 개 놓는다 치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멋진 벤치 300 돈이면 다 돼요. 지금은 우선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먼저고요. 명성은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음식 볼까요? 이야 다 오픈 됐어요. 디저트 듀오코스 스프 요스. 그 다음에 이것도 오픈 됐고요. 다 오픈했어요. 다 이거 대야랑 여기도 여기서 재료를 가져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 구매가 많아서 그래요. 급여는 없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리필. 아, 22 모질라네요. 22 모질라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레벨업 또 해주고 이것을 빨리 뭔가를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또 다음날 미션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이번 시간을 데꼬고 탈식다 소유 또 줘. 어, 이거 버그다. 이거 계속 준다. 이거 그쵸? 호감도 80
한 번만 월급 주면 될 것 같고. 나쁜 놈아! 나는 네 번. 그러면은 야 얘는 아니고 야 프레드리 급여 30원 뭐냐 너에게 뚜껑을 주마. 아 검이 좋은 걸 줄수록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진작 얘네들 뽑았지. 미리 장비를 갖춘 애를 뽑았지. 에이 중간 위협을 방어 확률 100% 그쵸? 그럼 진작 이걸 뽑았지. 아까 그 있었는데 얘도 한 번 더 됐고 그럼 미션 완료됐죠? 하고 이제 식탁 소유 식탁도 다시 미션 완료하고 아 이거 꼼수 좋은데요? 그 다음에 다시 팔고요 300원 받고 좋아! 꼼수 발견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완료시키고 치즈 딸기는 보냈고요 딸기는 보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한번 꾸준히 보내줘야 돼요 콩 콩도 꾸준히 보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굿 정말 게임 재밌네요 22 됐다 오케이 딱 됐고요 됐어요 이제 4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음식 2등급 달성 이쪽으로 종업원은 굳이 더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종업원을 더 놔야 되겠다 순환을 보면은 여기 종업원을 한 명 더 놓죠 종업원 한 명 더 놔야 되겠다 누구를 놓을까요? 얘가 좋겠다 기본이 총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느리게 감소합니다 로렌 얘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용할 수 있다 4명 4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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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이거 순환 속도가 빠르네요 이거 두 개는 지금 주문해놓고 못 가져간 건가 오케이 순환 잘 좋고 잘 되고요 종업원을 한 명 더 놔야 될 것 같다 쉬는 종업원이 생겼다 아 밤이라서 그런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지금은 1145원 야 많이 벌었죠 그러면은 연구 그 다음에 이벤트가 언제지 내일이네 이벤트 내일이네 이벤트 내일 휴대 없음 음료로 놓고
이벤트가 내일이었네요. 그러면은 30점의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겠... 아니 이것도 괜찮고 우선 요리사 무제한도 필요 없고 아 이걸 할까? 아 이 골드 등급을 데려오려는 게 조금 빡셀 것 같은데 골드 등급 그쵸? 골드 등급 데려오는 게 약간 빡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던 거 먼저 30명 올리면은 되고요. 오케이 렛츠고 미션 하루 종일 스프만 서빙 음식 평균 0.38 지금 제 몇이지? 딸기 딸기가 좋아 다 됐고 그러면은 얘도 콩을 다시 한번 88 안돼 불가 미안해 니들 안되겠다 안될 것 같고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테이블 하나 더 놓을까 대기 타는 여자들 서빙 대기 타는 서빙 있으니까 간 다음에 어차피 또 들어와요 여섯 명 그때 하면 되니까요 상관은 없어요 지금 저희는 두 번째 미션 와인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콩 이 조리법 이게 필요해요 콩 콩이랑 조리법이 필요하니까 콩 콩 지금 콩 하고 있죠 해야 되는데 몇 개 필요했지? 콩이 만약 이걸 10개네 10개 이걸 만약에 한다면은 10개 조리법 이거 조리법은 조리법 컷 나오네 이건가? 빨간색과 노란색 이거죠 이거 빨간색 이게 이 다음 조리법이고 이거죠 이거 오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가능하죠 빨간색 빨간색 4만 더 올리면은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골드 등급도 이벤트로 해가지고 40점의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맥주 에일 있고 그러면은 명성이 이제 2500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명성 데코를 막 하면은 될 것 같고 지금은 이거면 돼요 이것까지는 솔직히 안 해도 되고 이거 가능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로 하고 그러면 상자를 하나 더 놔서 이게 이쪽으로 놔야 되나? 근데 지금 아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아니 몰라 그냥 해 이걸 확장해주는 개념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없네요 확장 상자를 하나 더 어? 알았어 오 분노한 손님 없어 야 없어야 돼 분노한 손님 없어야 돼 종업원을 하나 더 뒀고 테이블 하나 더 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쪽으로 빼고 오케이 서빙 완료 나가면서 포인트를 계속 찰 거고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미션만 완료하면은 그 다음에 하루종일 서빙은 다음 시간에 하루종일 스프만 서빙
하루 종일 스프만 서빙. 이거 없애면 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스프만 서빙을 하겠죠? 치즈는 뭐야? 이건 곧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 같고, 이벤트니까 없어질 것 같고요. 레벨업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아, 이거 레벨업 여기 있구나. 오케이, 모두 없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스프만 하면은 될 것 같고, 오케이, 다시 98 됐습니다. 오케이, 연구도 됐고, 그러면 이제 이벤트 이거는 끝났어요. 여기 이벤트를 해야 되고, 여기 이벤트는 이걸로 하는 걸로. 50짜리. 나이스. 점점 올라가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날이 되면서 굿. 다음 날이 됐고요.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인 시읍 이것도 끝났고, 이제 노동절 이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걸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전승절 골드 손님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우선 이거라도 되는 게 좋아. 이거 그러면서 이제 로얄 손님들, 로얄 한 명, 한 명, 두 명, 로얄 한 명, 한 명, 두 명. 잠깐만요. 연구. 로얄이 한 명. 오케이, 그쵸? 한 명. 여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고. 바 무제한이라는 것이 또 있네. 로얄 등급 6명. 이야. 그쵸?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밌네요, 여러분.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추천드릴만 할 것 같아요. 나이트하게 정말 그냥 재미있게 성장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기에 참 재밌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좀 확장을 하면은 안 됩니다. 얘네들이 종업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한 손님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